삼성 갤럭시 폴더블폰 시리즈가 이전과 다른 예쁜 디자인으로 승부하며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전 노트 시리즈 공개 시기에 출시한 것이라 더 의미가 큰데요. 이는 향후 갤럭시 S 시리즈 개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동반 하락했다고 합니다. 28일 삼성 IT 모바일 부분 2021년 3분기 매출은 28조 4200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3조 360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갤럭시 노트 20 판매 호조로 인해 좋은 실적을 기록한 3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의 경우 7%, 영업이익은 24.5% 감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로 감소한 데 대해 삼성전자는 최근 인기 급부상 중인 폴더블폰 대세화를 위한 마케팅 투자 확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삼성 IT 모바일 부분 매출과 영업이익의 경우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출시되지 않은 비성수기인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5%, 영업이익은 3.7% 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반기 갤럭시 폴드3와 지플립3의 인기 덕분에 판매량이 늘어난 결과라고 하는데요. 두 모델 모두 합친 국내 판매량은 출시 39일 만에 100만 대를 돌파했고 글로벌 판매량 역시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갤럭시 폴드3와 지플립3 출시 한 달 만에 200만 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외 갤럭시 버즈2, 갤럭시 워치3 등의 제품도 성장세를 기록하며 판매량 실적 향상에 기여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폴더블폰에 사실상 몰빵하는 분위기였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판단이었고 그로 인해 비교적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4분기에는 반도체 부품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더블폰 판매 인기에 힘입어 3분기와 마찬가지로 선방하지 않나 예상하는 분위기인데요. 내년에도 지금의 반도체 및 부품 부족 사태가 단기간에 해소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폴더블폰의 역량을 집중해 난관을 헤쳐나갈 것 같은데요. 한편 갤럭시 폴드3, 지플립3 인기로 인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경쟁에 참여하는 모양새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오포가 첫 폴더블폰을 다음 달에 내놓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오포의 경우 기존에는 밖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의 제품을 준비 중이었지만 인폴딩 방식으로 전환해서 실제 제품 출시로 이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화웨이와 샤오미 역시 지플립3와 같은 클램쉘 폼팩터 폴더블폰을 출시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인기가 있으면 당연히 뛰어드는 업체도 많아지겠지만 문제는 중국 업체들은 지나치게 삼성 백기기를 통해 묻어가는 것을 이전에도 무수히 경험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삼성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표준을 제공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다만 현재 알려진 바로는 중국 제조사에서 내놓은 폴더블폰 가격대가 삼성 갤럭시 폴더블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후 출시될 오포, 샤오미, 화웨이 등의 업체에서 어느 수준의 가격을 들고 나올지 여부도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